판타지 특급 홍쇼의 대로된 대불락 26번째 모여라 모여 모여라 모여 우리 함께 신비의 판타지 세계로 떠나자 환상과 보니 숨쉬는 판타지 특급 자폐증에 걸려 입을 열지 않던 에라브레는 언니의 무덤 앞에서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연다. 언니의 복수라는 목표점 하나를 위해 달려온 3년간의 세월. 그리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을 지켜주려는 란트레트의 마음을 깨닫고 무너져버렸을 때 찾아온 혼란스러움. 에라브레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에티콘가의 저택으로 돌아온 에라브레는 자신의 방조차 낯설게 느껴진다. 3년. 3년 동안 난 뭘 한 거지? 에라브레, 네가 이렇게 돌아와줘서 난 너무 좋구나.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기쁘단다. 그리고 란테르트 그 사람에 대한 네 오해가 풀린 게 정말 다행이다. 그 검도... 이 검도 란테르트 그가 사준 건가요? 그래. 검뿐만이 아니고 너에 대한 모든 걸. 그 사람은 오직 너만을 위해서 살았단다. 난 그동안 뭘 한 거죠? 이 검에 많은 사람들의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그의 피를. 에라브레, 넌 꿈을 꾼 거야. 자라기 위해서, 또 성숙하기 위해서 꿈을 꾼 거다. 하지만 검은 이미 붉어진 거려. 수많은 사람의 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 아픔을 겪은 만큼 새롭게 태어나면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에라브레,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꾸나. 우선 식사부터 하자. 모두들 기다리고 있어. 어서 준비하고 내려오렴. 식사 시간 내내 에라브레는 란테르트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에게 고개를 들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색함 속에서 묵묵히 식사만 한다.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구나. 라보에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온 데다 서로 오해도 풀리고 이제는 마음을 놓아도 되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들 말이 없지?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남아있었나? 아, 갈슨, 아직 서로 어색한 것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 근데 왕궁엔 무슨 일 때문에 다녀오신 거예요? 아, 그게 말이야. 아이실트 태자께서 실종되셨어. 아, 또요? 또 그 동굴로 숨어버린 건가요? 그런 모양이야. 위다의 왕자가 동굴 속으로 숨었다고요? 왜요? 누가 괴롭히나요? 글쎄, 누가 괴롭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괴로워하시는 것만은 틀림없지. 아무튼 그 동굴로 그분을 찾으러 들어갔던 병사들 중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질 못했어. 우리 위다 왕실엔 비밀이 참 많답니다. 갇혀있는 공주님도 그렇고. 갇혀있는 공주님? 그건 또 무슨 말이죠? 이러다 이 왕실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게 생겼군. 로렌시아 공주님이 갇혀있는 공주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분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게다가 눈까지 보이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시기 때문이지. 그래도 연회 같은 사교적인 모임에는 자주 참가하시는 편이야. 그렇군요. 눈이 안 보이시다니 안 됐네요. 죄송해요. 전 좀 피곤해서 먼저 일어날게요. 어, 그래.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았을 테니 그만 올라가서 쉬는 게 좋겠다.
에라브레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긴 여행 동안의 피로도 피로였지만 그보다도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방으로 돌아온 에라브레는 한동안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칼슨 아저씨. 에라브레, 많이 피곤한 모양이구나. 아니에요. 안색이 좋지 않아. 아직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거니? 이제 다 잊어버려라. 다 잊고 예전에 너로 돌아와야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다 잊고 싶어요. 하지만 전 사람을 죽였어요. 무서워요. 제가 사람을 죽인 제가, 사람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제가 너무나 두려워요. 에라브레, 꿈이었으면 했어요. 조용히 눈을 뜨면 피엘 언니가 제 이마에 키스해주며 라브에 꿈을 꿨니? 하고 말해주는 그런 꿈이었으면 했어요. 하지만 눈을 떠보니 보이는 건 핏빛을 띤 검 한 자루 뿐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래, 사람을 죽인 거, 그건 분명 잘못한 거야. 언니의 복수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니까. 아마 네 가슴에 평생 짐이 되겠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빚을 갚아라. 네? 생명으로 진 빚은 생명으로 갚는다. 10명을 죽였으면 10명을 살리는 거야. 그렇다고 네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럴까요? 물론이야.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남을 위해 살아가거라. 남을 위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으로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해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지은 죄를 갚겠어요. 다행이구나, 에라브레. 그래, 이제 마음 편히 하고 좀 쉬거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천천히 생각해보아. 아니요, 당장 시작하겠어요. 아이실드 태자 전화를 찾겠어요. 태자 전화를? 태자 전화를 찾아온다면 쓸데없이 그분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너희 수이브레가의 명성도 높일 수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하다만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전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아저씨 말대로 누군가를 돕는 일이, 제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일이라면 당장 하고 싶어요. 에라브레의 결심에 따라 일행은 다시 에티콘가를 떠나 위다 왕실의 아이실트 태자를 찾아 나선다. 왕궁에 들러 정식으로 왕궁의 위임장을 받은 일행이 도착한 곳은 어느 동굴. 괜히 한다고 했나 봐요. 싫으면 돌아가. 치, 그럴 수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근데 이 동굴은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벽이며 천장, 온통 사람 모습이 조각돼 있고. 우와, 저기 보석들 하나, 둘, 모두 일곱 개네. 일곱 개 모두 빛이 반짝여요. 브라이트나, 함부로 맞이지 마. 모라이트나가 보석을 만지는 순간 바닥이 함몰되며 추락하기 시작한다. 모라이트나를 잡으려던 란테르트마저 끝없이 추락하는데. 이런, 마법으로 만들어진 함정이 추락하자마자 위가 닫혀버렸어. 어쩐다. 란테르트, 모라이트나, 나를 꽉 붙잡아. 괜찮아요? 괜찮아. 다행히 돌출부를 잡았어.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그보다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지? 방법을 찾아봐야지. 리카르트! 이 동굴 이상이 세 차례나 공간 이동에 실패했어. 게다가 정령이 하나 있어. 정령? 그래, 그것도 상당히 고위급에. 굳이 비교를 한다면 내 세 아이들 정도의 서열.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빨리 위로 올려줘요. 안 돼. 뭐예요?
올라가는 길은 마법의 벽으로 완전히 막혀버렸어. 아무래도 정령왕급 녀석들 둘 이상이 만든 결계 같아. 게다가 지금 내 공간 이동은 아주 불안정해. 그럼 라브에는 어쩌지? 내가 돌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 일단 이 밑에까지 내려가. 밑은 모래니까 큰 위험은 없을 거야. 내려가자마자 오른쪽에 난 동굴로 계속해 위로 올라가면 우리와 만날 수 있을 거야. 알았어. 그럼 라브에를 부탁해. 한편 동굴에 혼자 남은 에라보레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윽고 이카르트가 모습을 드러낸다. 모두 무사한가요? 안전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뒤로 올라올 겁니다. 우리도 이제 갈까요? 네. 에라브레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카르트의 뒤를 따른다. 이카르트가 란트레트의 동료이며 친구라곤 하지만 그는 마족이지 않은가. 그런데 조용히 걷기만 하던 이카르트가 입을 연다.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할 예정이십니까? 무슨... 사피엘라, 당신의 언니, 그녀 때문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요. 당신은 왜 란트레트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언니 때문이겠죠. 하지만 망자에 대한 예의로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3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전 할 수 없어요. 언니가 사랑했고 언니를 사랑했던 남자 저에게는... 에라브레야, 당신은 란테르트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신을 보호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는 이카르트의 말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에라브레. 란테르트와 에라브레,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특급 홍시호의 데로된 데블라. 원작 이상혁, 극본 강희연, 연출 이영로.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뭐야?